안녕하세요. 청산별고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는 길에 잠시 눈발이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바닷가 쪽은 그 기후가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은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렇지만은 내륙보다는 날씨는 그래도 좀 많이 따뜻한 편이에요. 아마 그 난류의 영향일 겁니다. 그래서 내륙보다는 이렇게 푸른 잎을 가진 그런 식물들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나가다가 푸른 잎을 가진 잎이 커다란 식물이 보이길래 잠시 차를 멈추고 나와 봤더니 바로 이 식물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바닷가 쪽에만 있는 식물은 아니고 내륙 쪽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제가 이제 낚시 다닐 때 보면 저수지 근처에서도 제가 가끔 발견했던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독말풀이에요. 독말풀. 상당히 예쁘죠? 이 시방이. 독말풀은 요건 우리나라 토종 식물은 아니에요. 요거는 그 아메리카 쪽에서 건너온 귀화 식물입니다. 아마 요 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꽃이 크고 상당히 그 화려하죠. 연한 그 자주색이 나는 그런 꽃이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피는 그런 꽃인데, 뭐랑 비슷하냐면 천세의 나팔과 많이 비슷해요. 천세의 나팔, 그건 이제 제가 키우는 꽃인데, 꽃이 땅을 바라보고 피죠. 상당히 크고 향기도 상당히 좋은 식물인데, 천세나팔도 마찬가지고 이 동말풀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말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과 중에서 독성이 가장 아마 강할 거예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을 보시게 되면 취나물하고 많이 흡사하죠. 그래서 또 연해요. 그래서 이걸 나물로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실 텐데 절대 나물로 이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심하면은 시력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꽃이 아름다워서 화훼용으로 키우시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요 씨앗을 이제 만다라자라고 해서 요걸 이제 약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용으로 키우거나 약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 야생으로 번지면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된 거죠. 키는 보통 사람 키 정도 돼요. 많이 자라면 사람 키 정도 되는데, 이쪽 이제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식물들이 크게 자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동말풀. 저쪽에 꽃이 피어 있는 개체가 있거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주 군락을 이뤄서 자라고 있는데, 보라색 꽃이, 시방이 아주 따갑네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늘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시방들도 하늘을 이렇게 향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시방 안에는 검은색의 씨앗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 자, 이렇게 씨앗들이 달려있습니다. 맺혀있어요.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용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약용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꽃이 예쁘죠? 그래서 요 동말풀의 요 예쁜 꽃, 그리고 같은 가지과의 천세 나팔 꽃, 요런 것들을 만다라화라고 그래요. 만다라화. 만다라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 용어죠. 만다라라는 건 이제 우주나 또는 이제 어떤 완벽한 상태의 원을 이제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빠짐없이 완벽히 갖춰진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다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만다라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안성기 씨가 주연을 했었죠. 아 만다 그 이제 안성기 씨가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속세와의 그런 인연을 끊지 못하고 온갖 그 번뇌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찍은 그런 이제 영화가 생각이 나네. 여기 큰 스님으로 나왔던 박병호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박병호 선생님도 제가 기억이 나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야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씨앗 검은 씨앗을 야경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물로도 사용하지 않고 씨앗들도 야경하시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 성질은 독이 있고요. 독이 있고 따뜻하고 맵고 씁니다. 독이 있고 따뜻하고 맵고 씁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용하시는 양은 하루 이용량 세 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이용량이 1.5g에서 3g을 넘을 수가 없어요. 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1회 사용량은 0.5에서 1g. 최대 하루 3g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효능은 감기나 이런 그 바이러스 질환에도 상당히 좋은 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간염에 좋습니다. 간염. 그리고 이제 간염과 반드시 동반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간염하면 황달이 같이 따라오죠. 네, 황달 쪽에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통증들을 다스리는 진통제로서도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소와 천식, 해소 천식에도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시방도 상당히 예뻐요. 도깨비, 도깨비 멍멍이였죠. 자, 오늘은 동말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 동말풀, 흰 동말풀, 뭐 털 동말풀 그렇게 있는데 뭐 모습들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구분의 실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곡이었습니다.